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수습책으로 국민의힘이 당헌을 고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로 꾸리기로 했습니다.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가 구성되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불참한 채 열렸습니다.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전에 새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신속한 당헌 개정과 비대위 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권 원내대표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현재 혼란을 마무리한 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저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습니다.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비대위원장직을 누가 대신할지, 의총에서 결정한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는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논의합니다. 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 개최에 대한 입장을 묻는 SBS 질의에 가처분 한 방 더 맞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. 추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비대위 활동을 봉쇄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앞서 지난 27일 긴급 의원총회에선 5시간 넘는 격론 끝에 당헌 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. 당헌의 비상 상황을 명확히 규정해 다툴 여지를 없애겠다는 겁니다. 또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, 신군부 등의 표현을 들어 당 윤리위에 추가 징계를 촉구했습니다. SBS 화강윤입니다.